경기도에는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홀로서기를 돕기 위한 자립주택, 누림하우스가 있는데요. 운영 사례를 발표하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콘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정운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8일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에서는 누림하우스 운영 사례 컨퍼런스가 진행되었습니다. 경기도는 현재 지원주택 조례가 있지만 이 조례의 주거 유지를 지원하는 내용이라든가 그다음에 그것을 운영하는 운영사업자와 관련된 내용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제도화가 돼서 지역사회에서 세종종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하고 아울러서 지역사회의 자원들이 연계가 돼서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는 모델로 발전했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이정주 누림센터장이 좌장으로 센터 자립전환팀 직원들과 성공회대학교 김용득 교수, 사회복지법인 한사랑의 김정아 사무국장, 경기장애인부모연대 김미범 회장이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누림하우스는 2019년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어 2022년부터 직접 운영하는 장애인 자립주택입니다.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던 장애인이 자립주택에서 홀로 서기를 연습하고 유지하는 곳입니다. 집하우스에서 지금 자립하고 있습니다.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여러 가지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취업을 하려고 열심히 계획 중이 있기도 합니다. 컨퍼런스에 참석한 방청객들의 관심은 아주 심한 장애를 가진 장애 당사자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지였습니다. 한편 시설에서 거주하며 시설 밖 삶은 꿈조차 꿀 수 없는 심한 장애 당사자에게는 어떻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지 또한 풀어가야 할 숙제였습니다. 발달 장애인에 대한 지원책이 그 탈시설이라는 부분으로 정책이 마련되어 정말 우리 발달 장애인들의 삶이 또 보장이 되고 또 부모들이 또 어떤 그 노후에 걱정이 없는 그러한 지원 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립의 주인공인 당사자에게 맞춰진 기획과 다양한 시도가 지역사회와 함께 실천될 때 장애인이 아닌 지역사회 속 한 명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